수분간 증후군의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보통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관절까지 손가락의 감각이 무디거나 손바닥까지 무디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가는 느낌이 들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털어주면 좀 더 괜찮다 이런 소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수분관 증후군을 의심해서 진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초기의 경우에서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같이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힘줄의 염증도 그 신경과 유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염제나 주사를 초기에는 시행해 볼 수 있겠으나 숨저림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안 되고 엄지 두덩이라고 하는 이 두덩이 위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크로스하는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제한이 돼서 우리 식사를 한다거나 그 볼펜을 잡고 쓴다거나 할 때 손의 피로감이 많아지고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기 이전에 그 신경의 길을 개방하여주는 수분관 이완술을 시행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을 더 확보해줌으로써 신경이 더 원활하게 전류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라 수술의 시간이 짧고 1, 2주 이내로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사나 약으로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해당 상이 되신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